자, 지금부터 자, 이거 녹화 다시 하는 것처럼. 자, 지금부터 팡이의 피라미드 탈출, 하우징을 피라미드 탈출로 꾸몄는데 여러분들. 하우징을 피라미드 탈출로 꾸몄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대결이고요. 아, 일단은 탈출하신 분들은 아, 저기 어디로 나오냐면 자, 새로 받았습니다. 탈출을 하게 되면은 저기 피니쉬, 여기가 피니쉬 구간, 여기가 피니쉬고요. 저기가 스타트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파기의 피라미드 탈출 게임 방법. 많은 함정이 있는 피라미드 탈출에 피라미드에서 탈출해라. 그리고 게임 목표, 3층에 있는 출구로 탈출하시면 되고요. 주의사항, 2층부터는 1층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층까지 있는데 2층, 3층은 1층으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거 1등, 2등, 3등을 좀 뽑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3, 2, 1 출발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출발을 하셨어요, 지금. 자, 1등과 2등과 3등. 여기서는 점프와 스킬과 암벽 등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점프와 스킬과 암벽 등반이 금지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지가 되어 있고요. 점프, 암벽 등반, 스킬 금지가 되어 있고요. 저도 해야 되나요? 난 하기 싫은데. 이게 내가 만들었지만 저는 진짜 좀 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자, 기다려보시고요. 자, 요게 4번인가? 1번. 자, 요게 4번. 자, 승리 받았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아유, 오픈 기다리신 분들 진짜 많으신데. 자, 팡이의 피라미드 탈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 개, 야 진짜 개 어려워 이러잖아. 자, 이거 기다려보세요. 자, 트라이앱 병원 앞 집에서 피라미드 탈출 미니게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우니 조심하시고 1등 하시면 문상 만원 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심심한데. 트라이아 병원 앞 미니게임입니다. 제작비용 현금 25만원. 아무도 탈출 못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하는 거 봐봐. 내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부를 들어가면은 안 보여요. 이게 내가 이 확대도 안 돼, 확대도 안 되고요.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하면 안 걸릴 것 같아서 저도 이걸 외우지를 못해서. 자, 이거 만드시면은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예. 야, 그리고 쿠티비 MC 팡이오, 인터넷 방송 팡이오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예, 진짜 어려운데. 자, 수고 받았습니다. 웃어주고. 아우, 진짜 어려운 거라서. 진짜 이거 좀 해보실 분들 안 계시나, 어? 트라이아 병원 앞 피라미드 탈출 미니게임. 난이도 최상, 롤 챌린저보다 어려움. 꼭 탈출하셔서 사진 찍고 가세요. 저기요, 이런 건 탈출이 아닙니다. 에?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피니쉬가 탈출이에요, 여기. 챌린저 비하하지 말라고?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 새끼야. 1층, 2층, 3층으로 돼있고 엄청 어렵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로 스타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타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우니 주의하십시오. 자, 새로 받았습니다. 팡이야 컨텐츠 잘 만드네. 그럼 내가 메이플 방송 컨텐츠 왕이지. 자 얘들아 화이팅. 2층 가는 길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시범을 보여줘야 되나? 아, 내가 보여주면 안 되는데. 나도 근데 좀 까먹어서 그렇지만 나는 그 녹화 방송을 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자, 세리 맞습니다. 어서 오시고. 나는 녹화본을 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좀 많이 힘든데, 적당히 어렵게 만들어. 자, 세리 맞습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아무나 못 깨는 건데, 이거? 얘들아, 이거 솔직히 너무 어렵게 만들었나? 아, 함정 같은 거 없애야 됐나? 아, 그 함정이 없으면 너무 쉽죠? 함정을 좀 많이 줄였어야 됐나? 아, 이거 솔직히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아, 솔직히 이거 아무도 못 깨는 거 보니까. 어? 야, 이 길이야, 이 길. 이 길이야, 이 길. 야, 기억난다. 이 길이야. 이거, 일로 가야 돼. 내가 기억하기로는. 어,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아, 여기 맞는데? 아, 이 길 맞는데? 아니, 존나 어렵게 만들었네, 미친, 씨. 어떤 새끼 만들었어, 씨. 아, 이거 사람이, 얘 사람이, 야! 이거 1층도 어려워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거, 야, 2층, 3층 함정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다. 이걸 어떻게 깨냐, 씨바? 야, 2층, 3층을 너무, 아유, 이게. 아, 깬 사람은 스샷 찍었나봐. 야, 이거 2층, 3층을. 야, 얘들아. 2층, 3층을 좀. 함정을 그냥 한두 개만 해야 되나? 너무 많으면 좀 그런가? 스레님, 2층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그거는 마스터했습니까? 그거는 마스터했어요? 아, 그러면, 야, 난이도 이렇게 놔둬도 돼. 왜냐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1층 마스터하고 2층 마스터하고 3층 마스터하는 거지. 그래, 어려워야 돼. 너무 쉬우면은, 처음 하는 사람들이 뭐 탈출하면 이게 안 돼. 누가 깼다고, 누가? 저기 나오신 분, 님 1층부터 님이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은 아까 점프해서 숨은 거예요? 어, 보라빛 하늘님? 에? 님이 점프해서 숨은 거야, 뭐야? 어, 1층부터 올라왔어? 어우, 보라빛 하늘님 축하드립니다. 보라빛 하늘님. 야, 1등이시네. 저분 1층부터 올라왔다는데? 아니, 보라빛 하늘님 1층부터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야, 근데 이게 좀 말이 이게 어렵긴 해. 아, 거꾸로 가네야? 뭐야, 사기꾼이야? 아이, 사기치지 말라니까, 이씨. 저 2층이신 분도 손들어봐요. 야, 이거 피라미드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이 내용 보니까 이게 아니야. 2층이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 많은 함정 있는 피라미드에 대해서 탈출하라. 게임 목표. 3층이 있는 출구로 탈출. 2층부터는 1층으로 추락할 수 있어. 야, 이거 너무 좀 어렵긴 하다. 이게 좀. 야, 보랏빛 하늘 다시 탈출했어? 스타트로 들어가서 다시 깼다고? 어, 진짜야? 어떻게 깼대? 야, 지리네. 야, 보랏빛 탈출님 우편 보내요. 보랏빛님 한 번 더 다시 할 수 있어요? 다시 가능합니까? 진짜로? 한 번 더 할 수 있어? 여기로 내려가가지고 여기로 내려와서 보랏빛님 일로 한번 내려와봐요. 네네, 다시 해봐요. 뭐 진짠 것 같은데? 저 님도 다시 해봐요.
러브리 혜니님 다시 해봐요. 내려가봐. 지금 보랏빛님 다시 했어. 진짠가 보네. 진짠가 보네. 소리가 어딨어? 소리가 어딨어요? 소리가 이거 한다고 온 거예요? 어디? 게임에서 왔다고? 뭔 말이야? 이거를 플레이한다고? 어, 보라빛 하늘 탈출했네? 진짜로? 야, 보라 잘한다. 뭐지? 매일매일 집에서 내가 조금씩 수정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 아, 지금 진솔이 하고 있어? 어디? 진솔이 어딨냐? 진솔이 존나 어려울 텐데. 너 이제 멘탈 터진다. 진솔이를 찾아라. 일단 기다려봐. 어, 진솔아, 손 들어봐. 솔아, 쟤 진짜 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인데? 어디인데? 어디 있어? 안 보여. 11시 쪽에? 어디? 어? 아, 저거, 예. 예? 예? 어, 뭐야, 어, 사진 뭐야, 씨. 롤쌤, 쟤야? 아, 니기, 아, 저거 아니야? 뭔데, 그럼? 아니, 어디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시간 나면 한번 깨봐요. 예. 일단 녹화를 자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20째 날 우리 방송 녹화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